저는 사실 리치라는 단어가 저 굉장히 생소해요. 리치라는 거는 R E I T S 보나요? S는 네, 뒤에 소문자로 붙습니다. R E I T S. 자, 우리 이지선 제자. 네. 이제는 우리 신과 함께 본류로 조금 들어올 때가 됐네. 왜냐면 그동안 기초적인 지식들을 많이 좀 쌓지 않았나? 네네네. 경험도 좀 많이 했고. 네네. 이제는 진짜 투자로 가야지. 제가 이제 밖에서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수준이 너무 낮아. 아, 사람들이? 네. 아, 그렇지. 지금 뭐 사냐 뭐 파냐 이러고 있잖아요. 아이고, 뭐 하면 돈 버냐. 아이고, 바보들.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닌 이게 이제 네네. 본격적으로 한번 실전으로 가자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이지선 제자에게 이제 차례차례 이 다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내가 처음에 이거 다 알려주면 되겠어? 모르지. 못 알아들었겠죠. 못 알아듣지. 네네.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과연 이 주제를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려 6년 동안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공부한 사람을 내가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네. 예. 하나 금융투자에 윤승현 연구위원 맞죠?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뭐 얘기해 줄 겁니까? 부동산을 이제 공모 형태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리츠 하면 뭐가 생각나죠? 저는 사실 리츠라는 단어가 저 굉장히 생소해요. 리츠라는 거는 R E I T S 보나요? S는 네, 뒤에 소문자로 붙습니다. R E I T S. 근데 일반인들이 잘 쉽게 접하지 못하나 봐요. 저도 초보긴 하지만 이렇게 생소한 걸 보면 전혀 어렵지 않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 아. 리츠라는 거 쉽게 네. 우리 이지선이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은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많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공모 형태로 상장되어 있는 리츠가 10개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접하시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부동산을 펀드를 조성을 해서요. 네.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 여러 개일 수도 있죠.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이걸 담은 펀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공모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안 됐어? 이해. 이해 됐어요. 됐어? 벌써? 아니 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의도에 빌딩이 엄청 많잖아. 네. 그중에 한 세 개를 사. 네. 내가 살 수 있나? 내가 돈이 뭐 그렇게 네, 많은 네, 사람이 네.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만 명이 모여. 그래서 한 천억 모여갖고 네. 이 사람들이 세 개를 사. 세 개 사서 월세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만 명한테 나눠줘. 이게 리치야.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직 월세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은 그 자산이 네. 가격이 올라서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예리하신 질문. 네. 자,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기본은 리츠의 법상으로 임대 수입을 이제 받잖아요. 임대료를. 거기서 발생하는 과세 이익이 있습니다. 세법상. 거기에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월세 100억 들어오면 90억은 그냥 배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신 비용을 뺀 그 순임대 수익에 배당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반 기업 대비로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배당형 투자 상품이다 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리츠들도 사실 오피스나 리테일 부동산,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첨단 부동산에 속하는 데이터 센터나 이제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생소합니다. 데이터 센터나 물류 센터 네. 그리고 뭐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은 사실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리츠가 하나 가지고 있다가 투자자들한테 자본을 받아서 하나를 더 사고 또 사고 하면서 리츠의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의 부동산을 새로 편입을 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이 내가 이걸 샀을 때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으면은 그러면은 이득인 거잖아요. 펀드의 네.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주가도 반영해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억 주고 산 빌딩이 500억이 됐어. 네.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야지. 네.
만 명이 나눠 샀지만 어쨌든 500억이 됐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리츠 요 정도만 알면 돼.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어. 이것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어디가 월세를 잘 받을 회사인지 어디가 잘 받을 부동산인지 네. 그리고 어디가 그래도 부동산 그 빌딩 값이 더 올라갈 만한 데인지 이것만 잘 파악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주식처럼 그냥 일반 뭐 이렇게 MTS 이런 데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살 수 있어요. 네. 오, 신기해라. 공모 주식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인지 뭐 신한리츠, 신한알파리츠도 신한알파리츠, 롯데리츠, 네, 그리고 뭐 이리츠 코크랩. 코크랩은 네. 그러면은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사실 이게 국가별로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6% 정도라고 6%면 되게 높고 내가 지금 마포 현인이 추천한 핏기 마이너스 차라리 이런 걸 추천해 주지 그러셨어요. 아니, 그거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지만 네. 재미가 없잖아. 아 재미. 네, 재미가 그놈의 없잖아. 재미. 이게 있어야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이지선 제자가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이 있으면 그중에 뭐 한 30, 40 정도 혹은 뭐 50, 60 정도를 리츠 안정적인 수익을 좀 원하는 이런 걸로 넣어놓고 나머지를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리츠는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에 속하는 그러면은 주식이 되겠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조금 예외사항이 발생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말씀 주신 대로 빌딩의 가격이 막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주식이다 보니까 공모에 상장된 주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피스나 아니면 백화점. 백화점은 정말 좀 큰 타격이었죠. 장사 안 되니까. 네, 뭐 큰 미국의 JC 페니 같은 백화점 업체들이 줄도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기업들이 임차인이었는데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100을 받는데 40밖에 못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그러면 존재하겠습니다. 그 주식 가치가 쭉 떨어지기도 하고 배당도 못 받고 그게 이제 상황별로 좀 다른데요. 그 배당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 리츠들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배당을 컷하겠다. 아 그래요? 네, 그 배당을 컷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신기한 거 많죠. 제가 질문 잘했죠. 아주 매우 안전하진 않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제 리츠 역사상 조금 이례적인 상황 중에 하나였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후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뭐 자잘한 얘기 빼고 뭐 투자하면 되는지 바로 들어갑시다. 실전으로 들어갑시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그렇지, 또 그렇지. 안목을 아니면 안목까지 다 해서 저 골라놨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한번 잘 따라가볼게요. 뭐 하면 됩니까 우리 이지선 제자는? 최근에 이제 좀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산업단에서 조금 분류를 해보는 게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산업에 갈 거냐 말 거냐. 네, 네. 그 산업이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 산업에 필요한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까 수요가 증가할까 요거를 고민하는 작업이 처음에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가 수요가 줄어들고 어디가 늘어날 것 같아. 이런 건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공장 타이어 공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무슨 진짜 백화점이 있을 수 있고 뭐 쇼핑몰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동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또 삼성 SDI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 SDI에서 이번에 최대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 그런 땅, 그런 공장, 그런 거 어때요? 전기차에 관련된? 이거는 보통 자기네가 자기 돈으로 하지 않나? 그죠. 리츠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는 형태의 부동산. 그럼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네. 빨리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부동산들이 그렇듯이 사실 저는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부동산이죠. 부동산 중에. 네. 그래서 안에 내부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아 이게 데이터 센터예요? 네 이게 데이터 센터 내부입니다. 상업용 데이터 센터 내부이고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사실 이런 데이터를 이미지나 이런 걸 구하기가 어려워서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에퀴닉스라는 상업용 데이터 센터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안에 보이시는 까만 게
서버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보안이 아주 철저해. 당연히 철저해야 되지만. 네, 여기를 들어가는 것도 생체 인식이나 아니면은 특정 카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고 그 안에도 이렇게 케이지가. 저기 털리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죠. 큰일 나. 에어컨도 엄청 빵빵히 틀어줄 거야 아마. 네, 전력 사용량도 엄청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네. 말씀이신데요. 전체 운영 비용의 한 30~40%가 전력 비용이. 아, 그래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버 안에, 아니 저 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저게? 네, 이게 이제 아까 그 안에 보이신 이 까만 게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서버예요. 네네네. 그래서 서버를 이렇게 안에다가 모아놓는 걸 서버 캐비닛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임대를 할 때 저런 것도 같이 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 회사 회사에서 사실 가지고 와서 그냥 장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장소만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캐비닛 안에 서버는 기업의 서버인 경우가 캐비닛만? 거의 대부분이고 여기 보이시는 이런 냉각 시설이나 전기 시설 그리고 위에 이런 배선 케이블 같은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 호텔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서버 호텔. 완전 이해됐어요. 네. 그 들어와서 그냥 이제 있는 거죠. 네네. 다 준비해놓고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네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간단한 그림이에요.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네네네. 네. 아, 거기가 이제 맨 처음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들어와 있는 데고 네. 그 옆에 부지들은 아직 비어 있는데 맞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는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보통 한 번에 다 안 하고요. 네. 처음에 이 최초 투자를 하고 여기 있는 설비들은 미리 다 이제 만들어 놓고요. 첫 번째 이 구역에 대한 투자를 이제 임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임대를 다 받고 여기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혹은 이제 사실은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투자 계획을 이미 미리 세워놓죠.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여기 그림에서는 3단계 정도가 있잖아요. 이게 다 투자되는데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투자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최초 투자 정도 저쯤에 들어가면 좋겠다. 5년 동안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 일단은 요거 이제 데이터 센터 하나잖아요. 근데 보통 데이터 센터 이제 소개드릴 리츠들은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글로벌 가장 큰 리츠들은 200개 정도 이상을 데이터 저런 데이터 센터를 200개? 네, 이게 이제 이 하나를 그냥 데이터 센터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아. 이거를 200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총 월세 얼마씩 줘야 돼요, 저런 거는? 사실 그걸 과금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데이터 트래픽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기가당 얼마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량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더했을 때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정도를 저희가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리츠 네. 이게 에퀴닉스? 맞습니다. 여기가 제일 큰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에퀴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 부지 위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상업용 데이터 센터는 미국이 가장 큽니다, 시장에. 전 세계에 7천 개 정도가 있는데 미국에만 2,600 개 정도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네. 이런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기업 자체 빼고요. 네. 그러면은 저기 한국도 있는 거예요? 네, 한국에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거? 저기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와, 신기하다. 아, 그래요? 네. 난 못 봤지. 우리나라는 들어올 때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남는 공간을 다시 임대해 준 형태로 들어왔어요. 에퀴닉스가 짓는 내용은 아마 뉴스에서 안 나왔습니다. 아, 옛날에 보면 무슨 LG IDC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KT 뭐 IDC 센터 이런 게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비슷한 걸 이제 저기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지금 그런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통신사들이죠. 보통은 이게 원래 통신사들이 하던 비즈니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 통신사가 이거를 혼자 하게 되면은 네. 데이터 센터 임차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망, 네트워크 망이 그 통신사에게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KT 데이터 센터면은 KT 망이 우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들어갔는데 나는 SK를 쓰고 싶은데 KT만 있네? 약간 이제 뭐 그런 이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망 선택에
자유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중립형 사업자들이 선호받게 되는 조금 더 선호받는 경향도 있고요. 비용 자체 비용 자체도 조금 더 쌉니다. 네트워크 비용.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주류가 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아, 점점 커지겠네요. 그러면 그죠?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 거의 주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통신 3사가 좀 잡고 있군요. 네, 통신 3사가 60%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SI 업체들 뭐, 뭐 LG CNS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한 30%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 정도를 이제 KINX라는 중립형 사업자가 이제 하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데이터 센터 투자에 그렇게 썩 네. 뭐 상품들이 있는 것 같지는 네. 않고 네. 미국의 에퀴닉스 또 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입니다.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리얼티 네. 트러스트. 네. 그래서 요 업체는 2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위. 그리고 사실 근데 데이터 센터 개수는 더 많아요. 여기가? 네. 왜냐하면은 연초에 유럽에 진출을 하려고 유럽에 있는 전문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그 업체가 또 한 60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80개 가까이 되는 지금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 인지도 측면에서는 2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예, 이 에퀴닉스는 아니면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같은 데가 네. 위험성이 있다면 뭐 있어요? 화재? 뭐 정전, 화재. 정전되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네. 근데 실제로 정전이 가끔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요런 장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캐비닛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UPS라는 장치예요. 그래서 정전 전원 공급 장치.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보통 정전이 딱 나면은 여기에 있는 전력으로 대체를 해주는 아, 긴급하게는 네, 긴급하게 사용해서 무정전이라는 게 정전이 안 되게 만드는 네네네. 네, 그런 저거는 장치. 가마솥 그거처럼 생겼다. 이 아래예요. 아, 저건 저 어디 간 거예요? 이거는 냉각기입니다. 네. 저 배현정 국밥집 뭐 이런 데 가면 유통에 무슨 소모래국밥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요. 많이 그쵸?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설비들이 다 있지만 네. 그래도 말씀 주신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는 하고 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자주 있는 일은 네. 아닙니다. 자, 그리고 네. 또 그럼 만약에 네네. 에퀴닉스는 아니면 저 디지털 저기 트러스트 네. 저기를 내가 산다는 거는 저 네. 280개를 다 나눠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북미 지역 혹은 뭐 유럽 지역을 이렇게 따로 나눠서 사는 거예요? 굳이 표현한다면 다 포함해서 나눠서 제가 그 지역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슨 선이 네. 이게 또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서버 회선입니다. 나 저거 정리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네. 아 정리하시는 분들 보니까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킹스 암스테르담에 있는 데이터 센터이고요. 이렇게 회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장비를 시공하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케이블 성애자 개발하는데 당연히 조금 진입장벽이 있죠. 아우 저 중에 뭐 하나 빠져봐. 다 묶여봐. 어떡할래 저거. 그게 더 리스크인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리고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해적 케이블입니다. 저렇게 많아요? 네. 전 세계에 있는 해적 신기하다. 케이블이고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해적 케이블도 있고 뭐 거의 다 네트워크 해적 케이블이고요. 이런 게 이제 국가 단위를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전송을 하려면 당연히 아직까지는 이 해적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개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적 케이블이 여기 점 보이시잖아요. 이게 네. 사실 데이터 센터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데이터 센터인데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하는 형태이고요. 여기에서 받아서 또 내 그 육지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에퀴닉스나 디지털 리얼티 같은 사업자들은 최근에 서버 임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영원히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거의 연간 20%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3년 정도는 이제 가파르게 좀 지속이 투자가 되더라도 영원히 늘어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부가가치를 어디서 창출할 것인가가 이제 그런 상호 연결인데 야, 저 인천 네. 쪽에 들어오는 거 저거 한번 잘리면 큰일 나겠다. 인천 쪽에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네. 우리는 그러면 미주 대륙이랑은 직접 연결이 안 되는 모양이네 저 그림 보니까. 이게 아마 중간중간 통해서 연결이 될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옛날에는 거쳐서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직접 연결로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랑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네요. 일본이 또 이게 되게 많아요. 그 회선이 많고 데이터 센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이 생각보다 이 IT 인프라가 큰 시장. 일본은 뭐 잘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데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도 많고 그렇죠.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저렇게. 실제로 이제 그런 게 리스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사전에 설계하고 부지 선정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구나.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들이 더 잘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는 과점화되고 있는 게 현재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런 회사들이 공교롭게도 부동산이잖아요. 이걸 사실 이게 부동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 저도 사실 네, 그거에 실제로 이슈가 있었어요. 2015년에 국세청 이게 부동산이 되면은 리츠가 되면은 배당을 하는 대신에 법인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안 내려면은 이제 국세청이 이제 이런 걸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센터 너네 부동산이니? 아. 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제 결론은 임대 수입이 이제 또박또박 들어오는 게 있고 감가상각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게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라고 돼서 이렇게 네. 앞으로 성장성이 큰 사업을 하면 당연히 그 회사 그 자체에 그냥 주식을 사면 되는데 굳이 리츠로 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맞아요. 말씀을 네. 해주시네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려면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런 글로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사실 글로벌 전역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 비즈니스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큰 회사가 네 그래서 실제 주가도 10% 이상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게 에키닉스랑 디지털 리얼티가 미국에 있는 로컬 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자들보다 받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다 이해하셨죠? 말이 나는 내가 이거 설명할 수도 있어. 왜 이래?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거 네, 재미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아, 네. 그림이 이제 네.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2015년 이 해적 케이블 지도예요. 네. 그리고 이게 올해입니다. 이 까만 선이 늘어났잖아요. 이 까만 선이 뭐냐면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해적 케이블이에요.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회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네요. 이게 왜 늘어나냐면은 클라우드를 전 세계에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또 연결을 하고 네. 그리고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임대를 해서 그 임대용 상업용 데이터 센터에 본인 케이블도 연결하고 이런 걸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망에 대한 이 글로벌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이 망에 대한 영향력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업체들이랑 비즈니스 같이 해야만 성장성이 나오는 진짜 그런 일반, 상황이 됐어요. 일반 그러니까 주식에도 상관없고 그냥 경제에도 상관없고 그냥 아무 그냥 내가 사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땅속에서 뭔가가 계속 저렇게 움직이고 뭔가 퍼져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렵죠. 어렵고 네. 사실 뭐 해적 케이블이라는 게 뭐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만 하다 오늘 끝낼 겁니까? 아,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만 네?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비중이 늘어나는 게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체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여기가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가 굉장히 고사양 데이터 센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높을수록 비용이 높은 거거든요. 이쪽이 위에 있을수록 이거를 이제 직접 다 투자하고 운영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이렇게 아웃소싱하는 비중 현재는 이제 한 33%였는데 아웃소싱하는 비중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 아웃소싱을 아까 말씀드린 에키닉스나 디지털 리얼티 같은 회사들한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이 상업용 부동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요약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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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센터가 이제 뭐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네. 최근에 그러면은 사실 이런 의미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그럼 사실 뭐 비용 오케이. 근데 어쨌든 내가 이 클라우드 회선을 끌고 가서 그냥 고객사에 꽂아버리면 되지. 굳이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내가 써야 되나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기업들이 프레임이 클라우드를 하나만 쓰진 않아요.
여러 개를 쓰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클라우드를 하나만 써버리면은 불안정하게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죠. 가격 경쟁력. 네, 협상력이 밀리죠. 저희 인프라 다 넘어가 있는데 클라우드에 아마존에 다 넘어가 있는데 아마존이랑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은 서버를 좀 쓰거나 네. 이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상업용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렇게 구축이 되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좀 좋게 작용하고 있고 말씀드린 두 개 업체, 에피닉스랑 디지털 열티가 좀 매력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힌 좀 빌려주세요. 왜요? 적어서 사기. 에피닉스랑 디지털 리얼티. 에피닉스. 네. 주린이 여러분 적으세요. 우리는 네. 그냥 불러주는 거 사면 돼. 지금 가격 살 만한 가격이에요? 아니면 너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사실 저희가 리츠 투자를 할 때 그 막 뭐 예를 들면 테슬라처럼 고수익률을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매출도 있고 해서 네.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요. 이 투자 사이클은 좀 당분간 이어지고 이런 서비스도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하면서 좀 고도화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주린이로서 해외 투자하는 것도 아직 못 배웠거든요. 네네. 그쵸? 근데 해외 투자하는 거랑 국내 주식 투자하는 거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요즘은 해외 주식 요즘 MTS에서 네. 하다 보면 사실은 그냥 관심 종목만 해외 거를 더 담으면 그냥 해외 투자하는 거야. 그냥 하면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야간에 거래를 하죠. 아, 그 시간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 끝나면 유럽 시장 가서 사고 유럽 시장 끝날 때쯤 되면 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 맨날 눈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24시간 내내로 살 게 너무 많아. 전 세계 주식을 다 떨어뜨리리라. 아, 에키닉스랑 네. 아, 그다음에 디지털 리얼티 소개해 주셨고 네.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네. 조금 이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통신 인프라이고요. 통신 인프라. 네, 그림이 통신 역시 인프라 리츠. 네, 그림이 역시 가장 직관적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통신 타워입니다. 이렇게 좀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서 있잖아 저런 거. 그래서 뭐 LG, KT, SK 네. 안테나 다 붙어 있잖아요. 다 붙어 있죠. 네, 그 통신 타워. 맞습니다. 네. 네. 미국은 보통 이제 건물 옥상도 많지만 광활한 부지이기 때문에 통신 타워가 되게 타워 형태로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16만 개 정도 지금 있고요. 미국에? 네네.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타워를 이렇게 보유하고 임대를 이제 통신사한테 하는 거죠. 네. 그런 리츠들이 이제 비중이 크고 보시면은 이 기둥이랑 그다음에 지면 공간이랑 그다음에 유틸리티인 발전기 정도만 리츠가 소유하고 있고요. 장비는 다 통신사 겁니다. 아, 와서 그냥 안테나 네. 달고 네. 선 깔고 뭐 이런 거. 거기도 통신 이 장비 호텔. 라고 표현드리면 되겠네요. 아, 안테나 호텔. 네, 안테나 호텔. 네. 네 지금, 근데 네. 왜 굳이 저 땅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옆에 땅에다 해도 되는데, 자, 예를 들면 KT가 네. 저기 안테나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네, 네. 저 옆에 땅을 사갖고 네. 자기가 탑 올려도 되지. 그렇죠. 그 돈보다 저 이미 있는 타워에 그냥 자기네 안테나만 꽂으면 돼. 훨씬 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 네. 비용 절감. 을 이제 계산하는 게 있어요.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유는 간단해요.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다른 타사 장비를 달기가 어려운데 네. 경쟁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립형 사업자는 상관없죠. 네네. 다 달고 다 임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춰주고 이런 효과가 존재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저기 보니까 네. 이익률이 굉장히 높네요. 확실히. 네 보통 이제. 이게 통신사 장비가 한 개 통신사만 들어가 있으면 한 40% 정도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 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5에서 6%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상업용. 근데 네. 두 개 달면 거의 13%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좋은 리츠 중 하나다. 미국이 통신사 몇 개 있죠? 통신사가 대형 통신사가 원래 네 개였는데요. 근데 이제 티모바일이 스프린트를 합병하면서 세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세 개 다 다뤄 그냥 달 수 있어. 아니 이놈들 다 안테나가 두 회사가 있는데 나머지 한 회사가 안 달 수 있나? 무조건 세 개 달아야 돼. 아 그렇잖아요.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걸 사라는 거죠. 네, 왜냐면은 사실 이제 5G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미국은 작년부터 상용화를 했는데. 네.
5G 주파수가 고주파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주파 대역의 특징은 멀리 못 나가요. 네. 그래서 더 촘촘해야 되는 거죠. 더 촘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이렇게 거대한 타워를 다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이 스몰셀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가로등이에요. 보이시면 가로등인데 가로등이랑 가로등은 나랄 거 아니에요? 가로등의 장비는 이제 그 주정부 거거나 할 텐데 여기 이제 밑에 케이블이 리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케이블 소유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 신기하다, 진짜. 아, 그래요? 네, 여기 밑에 땅 속에 보이는 게 이게 리츠 소유고요. 이 케이블을 올려가지고, 이 폴도 이제 리츠가 관리를 하고, 여기 안에 통신 장비가 또 들어있어요. 아. 통신사들께 이렇게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또 돈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훨씬 작죠. 가로등 크기고. 네. 훨씬 많이 필요할 거고. 현재 10만 개 정도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이제, 2분기 때 추정이 나온 게 이제 80만 개가 아니라 100만 개, 2025년, 6년까지. 뭐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업체가 이제 크라운 캐슬이라는 크라운 캐슬. 네, 통신 리츠. 안관성. 네, 그래서 여기 빨간 점이 타워예요. 타워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가 당연히 네트워크가 훨씬 많이 발생한 지역이죠, 동부가. 여기에서 훨씬 많이 있고, 이쪽은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 쪽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시애틀도 좀 있네요. 조금 네 있습니다. 이건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네, 아까 그거랑 이제 비슷한 리츠. 네,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동부 중심이고. 아, 저기는 펜실베이니아 아닌가? 아, 여기 네 여기 아래쪽이랑 네, 뉴욕이랑 네, 플로리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고요. 네. 뭐 투자 포인트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5G가 투자 포인트죠. 근데 아직은 가시적으로 늘어나는 건 없어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은 대역폭에 대한 통신사들의 경매가 안 끝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통신사가 5G 대역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아주 고주파수인 24GHz 네? 대역이랑 그 다음에 중간 대역 주파수인 3.5에서 4GHz 대역 경매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막 기죽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2019년까지 올해 초까지 이 고주파 대역 경매만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대역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걸 지금 사실 이제 어제 끝났거든요. 어제 하나가 끝났어요. 중간 대역 주파수가 어제 저녁에 끝났고, 이게 이제 주파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통신사의 권리예요. 통신사의 뭐라고 하지, 경쟁력, 주파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걸 활용해서 망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끝나야 인프라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어제 첫 번째 경매가 끝났고, 중대역 관련해서 네. 연말에 12월 8일에 경매가 한 번 더 있어요. 이게 지금 어제 끝난 경매의 주파수 대역이 한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끝나면, 제가 보니까 이번에 한 달 걸리더라고 경매하는데. 미국의 카운티별로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끝나면 사실 내년이 되겠죠. 그때부터 통신사 투자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투자자들이 계속 왜 안 들어가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 아, 이건 미국 한 회사는 크라운 캐슬밖에 없어요? 아메리칸 타워. 아메리칸 네. 타워. 아메리칸 타워. 두 회사가 또 빅투? 네, 빅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제 개수가 좀 적기 때문에 두 가지, 두 개 회사가 합쳐서 점유율이 50% 이상. 이건 이제 내년부터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이미 주가는 사실 이제 그거를 반영했어요? 기대하다가 지금 최근에 2분기 실적 시즌 때 통신사 컨퍼런스 콜에서 통신사들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는 이렇게 요약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세 번째는 물류입니다. 물류? 네. 아, 그 물류. 무슨 아마존 물류센터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류 인프라라고 하죠. 물류는 조금 더 익숙하죠. 저희도 우리나라가 사실 이커머스 이런 게 침투율이 가장 높아요. 거의 25% 가까이 되고, 미국은 15% 정도 되는 나라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실물 그림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개라서 이걸 보여주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재료 공장이고, 그리고 이걸 이제 해외에 있는 원재료 공장은 배를 타고 오겠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차를 타고 올 텐데 네. 요게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처음 이제 대형 물류 시설로 갑니다. 저거는 뭐 예를 들면 아마존 거나 이런 거인 거예요? 아니면 네. 그냥 아까 그 중립
직접적인 어떤 대형 물류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다시 또 아마존도 가고 네. 이베이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근데 네. 이제 이런 중립형 물류센터 사업자들도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소개드릴 게 프롤로지스라는 업체고요. 프롤로지스? 네, 요거 프롤로지스라는 업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한 4천 개 정도 가지고 물류센터를? 네. 그럼 이 프롤로지스는 자기네 소유가 아니고 이것도 다 리츠 회사의 아니다. 프롤로지스 소유. 프롤로지스가 리츠 회사고. 네. 이거를 아. 아마존에 임대도 해주고. 아, 아마존 임대주고. 그래서 실제로 임차인 중에 제일 큰 게 아마존이에요. 한마디로 지선 씨가 프롤로지스를 사면 제프 베이조스가 지선 씨한테 월세를 낸다 이런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런 물류센터들이 이제 그런 프롤로지스 소유의 물류센터들이고 종류가 이제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는 이런 물류센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급 그리고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라스트 마일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소비자랑 직접 만나는 2시간 거리 빠르면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 되게 이제, 많아야 되겠네요 저거는 이게 이커머스랑 가장 관련성이 높죠 왜냐면은 소매점이 있는 회사들은 소매점에서 이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데 소매점이 없는 이커머스 전문 업체들 특히 뭐 아마존 이런 업체들 그럼 이제 이런 물류센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내 사업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는데 나 돈 있으면은 진짜 저런 거 하나 차리고 싶었거든요 물류센터를? 물류센터라기보다 네. 요즘엔 편의점에도 택배를 맡기잖아요 근데 아, 직접 하나 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아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럼 옛날에 아이디어 그런 거 있었죠 아이디어는 돈이. 다 있다 옛날에 뭐 화상통화한 아이디어 없겠니? 만드는 게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허. 내가 너무 건방졌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이제 이쪽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아 이커머스가 빠르게 늘어난다. 네, 침투율이죠. 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는 그림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사실 아. 이 물류센터의 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많이 짓기도 했고 그리고 뭐 앞으로 이커머스 수요 늘어나는 정도가 완만했기 때문에. 네. 근데 확 올라갔죠. 확 올라가서 이게 코로나. 15%였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나와 있는 예상치이긴 한데 최소 4에서 5%포인트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올해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리고 네슬레 대표적으로 뭐 그 저기 식품업체죠. 글로벌 네. 매출 1위 식품업체인데 1분기 기준으로 계속 이제 이커머스 침투율이 올라가긴 했는데 한 분기만에 거의 10%를 상회를 했어요. 전체 매출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음식료는 이커머스 비중이 엄청 낮았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구나. 네, 미국에서 2%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또 재고는 많아요. 쌓여 있는 거. 그러니까 네네. 물류센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데 막상 이커머스는 크진 않았고 전체 대비해서는. 이제 아니, 먹을 거는 직접 마트 가서 사지. 특히 네.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식품 배송 잘 돼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건자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건자재도 사실 가서 보고 사는 게 많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미국의 이 건자재 업체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커머스 매출이 홈디포 이런 회사들도 이커머스 매출이 뭐 거의 전년 대비 60-70%씩 늘어나는. 홈디포라고 있어요. 잘 모르지만. 홈디포는 그 집에 뭐 저 전등 나가고 아니면 뭐 문 부서지고 이러면 공구랑 이제 뭐 목재 뭐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고칠 수 있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비중이 어쨌든 이제 이커머스가 늘어나면서 여기 재고는 많지만 이커머스 비중은 낮았던 업체들. 여기 늘어날 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될 업체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롤로지스고요. 4천 개 정도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 이제 미국이 메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아시아 시장, 그다음에 유럽 시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미국보다 더 낮아요. 네. 영국은 높은데 독일 이런 나라들은 이커머스 비중이 낮아요. 그리고 일본도 10%가 안 되거든요. 일본이 생각보다 온라인 소비가 이렇게 비중이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이커머스 관련된 라스트 마일이라는 물류센터랑 도시급 여기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경쟁사 다른 이제 물류 리츠들 대비 이 비중이 높아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프롤로지스 물류 리츠였습니다. 네. 그리고 클러스터 리츠. 사실 이제 클러스터라는 단어는 뭐가 모여 있는 이렇게 집합해 있는 특정
요소들이 집합해 있는 걸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대구 의료 클러스터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산업단지 네. 비슷한. 단어를 만든 건 이제 하버드 대학에 계신 이 마이클 포트라는 교수님이.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아요. 네. 클러스터도 한번 넘어왔는데 왜 그래 이거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늘 주린이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네. 난 저걸 클러스터 교수가 만들었다고 그래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를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했더니 네. 요 권역 내에서는 뭐 생산성도 올라가고 혁신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에 투자하는 게 클러스터 리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나는 별로다 이거. 나는 별로야. 네. 사실은 앞에서 소개드린 부동산의 차별성은 떨어지죠. 네. 오피스 비중이 커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래서 저도 이 클러스터 중에서도 조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 특화되어 있는 바이오? 네. 알렉산드리아라는 리츠가 있습니다. 네네네. 과거 10년 동안 평균 공실률이 4% 이하였고요. 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바이오는 이제 산업 자체가 성장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라는 거는 그냥 오피스랑은 좀 달리 그래도 뭔가 연구실이라든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특색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더 투자할 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네. 그런 R&D 오피스 수요가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게 일단 뭐 저희 지금 백신 임상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임차인으로 있어요. 아, 그래요?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이런 업체들이 다 고객이기 때문에 이건 좀 괜찮네. 알렉산드리아 하나 제가 관심 종목 넣어놓겠습니다. 네, 간단히 그림 보시면 뭐 이런 랩입니다. 랩이랑 그 다음에 이 단지를 다 개발을 해요. 리츠가 직접. 그래서 여기 리츠가? 네, 개발을 해서 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개발해서 점유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VC를 합니다. 그래서 펀딩을 해줘요. 해봐라. 그래서 거의 미국에서 가장 큰 바이오 펀딩 기업 중 하나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 진단 시약 쪽 개발 치료제, 백신, 모더나, 뭐 노바백스 이런 업체들이 임차인의 거의 전체 임차인의 80%가 이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죠. 헬스케어 리츠? 네. 병원? 병원도 있고요. 네. 요양원도 있고요. 요양원? 네. 그다음에 이제 간호시설도 있고요. 보통 이제 사실 여기는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렸던 리츠들이랑은 약간 지금 스탠스는 좀 달라요. 왜냐면은 네. 요양원이 코로나 때문에 집단 감염에 지금 온상이 미국도 거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네. 이게 그래서 미국의 이 헬스케어 리츠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이제 원래 큰 회사들이 네. 요양원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을 했죠. 안 들어가 나는. 못 들어가지. 네. 아니 선생님이 사야지요. 네, 그래서 사실 배당을 이제 네. 막 깎고 이래가지고 네. 조금 이제 안 좋았는데 네.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게 아까 말씀주신 병원 그리고 그다음에 오메가 헬스케어 제가 소개드릴 업체가 오메가 헬스케어인데 이런 회사들은 간호시설. 전문 간호시설에서 중증 장애 이후에 뭐 후속 치료 센터,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재활 센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으신 분들, 네네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고령 인구 네, 그런 고령 인구는 어쨌든 계속 늘어날 테니까 맞습니다. 고령 인구가 미국 추계를 보면 사실 뭐 계속 늘어나는 게 말씀 주신 대로 맞고요. 이게 재밌는 거는 이 업체들이 직접 개인 고객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네. 중간에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치료도 해드리고 하는 전문 업체가 있고 이 전문 업체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쿠션이 하나 있는 형태이고 이 전문 업체들은 이 전체 비용을 보험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 보험에 한 전체 이제 그 업체들이 받는 수입의 거의 한 60% 이상이 보험에서 오고 있어서 미국 좀 안정적으로 네, 그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산에 들어간 지출 중 하나인데. 사실 연간 4% 성장 이게 4%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네, 이게 외형 성장에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리츠라는 자산군을 감안하면은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 우리에게 4%는 사실 굉장히 매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죠. 마이너스 4% 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 저 연간 4% 성장 다만 저도 이제 약간 저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요양시설이나 저런 거는 네. 함부로 또 못 옮겨. 맞아요.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허가도 받아야 돼.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여튼 뭐 하나 옮기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자식들은 다 여기 있는 줄 아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갔더니 없어져?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옮기기 쉽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일 수는 있겠다. 네. 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진전되는 국면에는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겠군요. 엄청 빠져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럼 또 모르지. 오메가 헬스케어. 네. 오메가 헬스케어가 지금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9%가 나오고 있어요. 주가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리츠들은 컷을 했는데 배당을. 여기는 아직 안 깎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노시설이기 때문에 요양원 대비로는 좀 더 안정적이었어요. 오늘은 주린이 상급자 코스를 밟은 느낌이에요. 주린이에서 올라가면 뭐예요? 주린이에서 올라가면? 네. 한 단계 올라가면. 주청년? 주청년! 주치자? 그럼 오늘은 주청년에서 살짝 조금 더 위에 걸 들은 느낌입니다. 요런 정도도 또 우리가 한 번씩 공부해야 이제 진짜 뭘 살지를 좀 결정할 때 있어서 도움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 4차 산업 관련된 리츠 오늘 우리 이지선 제자와 함께 공부를 좀 해봤고요. 실전 투자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돈 말씀 주신 하나금융투자 윤승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